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치현입니다. 국내외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행정 효과성과 국민의 삶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며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5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의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를 견제할 방침이며 윤석열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공정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당 개혁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 소집도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당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지뢰를 매설하고 남북 연결도로를 폐쇄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상태로 전환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되며 한미 양국의 대응 수준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막역지휘의 관계를 추구해왔습니다. 깊은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동맹 관계를 의미하죠. 대통령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이러한 막역지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